그래서 더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 특별한 추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참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가족입니다. 네. 저는 뭐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데 중요해요. 이정영 씨는 그래도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코스만 골라서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아빠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조사 결과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렇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도 역시 이 믿음이 마음이 가족의 특별한 도쿄 여행 계속되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가야만 볼 수 있다. 역대 가장 험난한 여정. 진짜 친구들 앞에서 생각난 게 피가 지지 흘러는 것 같다고. 오늘 촌밥상 주인공 정말 예사롭지 않죠? 과연 이 무시무시한 빨간 약초의 비밀 뭘까요? 남량 특집인가요 오늘? 해발 400m 고원지대인 전북 진안. 옛날에 호랑이 나왔던데 이게 사정당이 깊은 산중이에요. 지금 여기가 고개 넘어가는 꼭대기요. 길도 없는 깊은 산속을 올라가야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제작진 오늘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한참을 따라 올라가니 예. 이렇게 넓은 공원이 펼쳐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쪽이 전부 약초밭인데 신비의 약초로 하는 신비의 그 약초. 약초라고요? 요 꽃 아주 봐요. 아주 앙증맞고 신기죠 꽃이. 아, 네. 이건가요? 약초가 있다는 반가운 표시. 예. 자, 예.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어이구. 채취가 쉽지 않습니다. 예. 조금씩 총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신비의 약초. 자, 보이시나요? 이건가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띤 뿌리가 나타났어요. 예. 이게 산삼하고 비교되는 그 지치라는 약재입니다. 지치요? 예로부터 산삼, 삼지구엽초와 함께 3대 선약으로 여겨졌다는 지치. 지금 몸에 병을 치료하기 전에 이걸 우리 보양, 보기, 보혈하는 그런 약재로서 지치의 뿌리는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열과 독을 없애주고 무엇보다 혈액순환의 특효입니다. 한방에선 소염작용이 있어서 소독약으로 쓰이는데요. 빨간 약 같죠? 연구도 있나 봐요, 저걸로? 연구보다도 효과가 좋더라고. 방금 캐낸 지치를 흙만 이렇게 털어내고 바로 먹을 아이고. 수 있는데요. 맛이 아주 기한한 맛이 납니다. 자, 제작진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무슨 맛일까요? 어때요? 어때? 이분 잘 드세요. 써요. 그럼요. 입에 쓴 만큼 몸에도 좋은 약이 되는 지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먹어볼 텐데요. 아니, 그런데 이 소주로 뭐 하시는 거죠? 물 빠지 마라고. 물로 씻으면 약초가 떨어져갖고. 깨끗이 씻고 나니 빨간 빛깔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첫 수확 기념으로 작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삼계탕에도 이 빨간 지치 뿌리를 넣는데요. 하고 배추하고 마늘하고만 넣어가지고 이게 여름에 뭐 해 먹어요. 한 솥 푹 끓여내고 나면 네. 자 이렇게 육수가 빨갛게 우려 나오더라고요. 냄새도 없애줄 뿐 아니라 국물은 담백하게 또 고기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지치를 넣어서 밥을 하면 여름에도 또 밥이 쉬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또 지치로 만든 약주도 예. 맞을 수 없겠죠? 귀한 것인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거 개봉한 거예요. 아, 귀하게 나서 들어요. 아나 그거 다 먹지만. 보기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지치 밥상.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모두가 지치 요리에 푹 빠집니다. 아, 부드럽고 차지고 진짜 이게 담백하니 좋네요. 지치에 빠지신 분 여기 또 있습니다. 지치로 매일 차를 끓여 수시로 마신다는 표미경 주부. 반갑습니다. 이걸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좀 변비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있어요. 커피 대신에. 마시고 남은 차는 이렇게 스킨을 만들어 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냉장고 속에 음료수 대신 가득 들어있는 이거